예, 대구 중랑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우선 고인이 되신 손영미 평화의 우리 집 소장께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손 소장님 사망과 관련해서 의문점 및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 손영미 소장 사건과 관련해서 파주 경찰서가 손 씨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국과수 부검의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답변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고인은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에서 샤워기 줄로 목을 감고 안전체로 사망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안전체로 샤워기 줄에 목을 감고 사망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관계자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샤워기는 스테인리스 색상의 일반 가정용 샤워기고 샤워기 꼭지는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샤워기 줄로 목을 여러 바퀴 감은 채 그냥 앉은 자세로 사망했는데 특히 베개 붙어 있는 샤워기 첫 부분은 앉아 있었을 때의 머리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양손으로 샤워기 줄을 당기고 있었는지 사망 당시 손 위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때 안전 상태에서 샤워기 줄을 목에 감아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높은 데 줄을 매달고 의자 같은 것에 올라가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안전체로 스스로 목을 졸라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 충분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1일 마포 심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출석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혀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인터넷에는 손영비 소장과 관련된 몇 가지 자료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10일 지난 시점인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 50분경 트위터에 이순덕 할머니 조의금은 손 소장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손 씨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 6월 6일 오후 5시 49분에도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과거 윤 의원이 손씨 계좌로 조의금을 모금한 것으로 보이는 캡처가 떴습니다.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과거 행적이 드러난 셈입니다. 또손 소장이 사망한 이후 이 사실을 보도한 기사 댓글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이라고 하는 분이 유가족이 아니고 이제 할머니 가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할머니 가족이라고 하는 분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후에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 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뒷배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이 사실이라면 고인과 관련된 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계좌 후원 및 위안부 할머니 계좌 돈 인출 같은 내용과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함께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손영미 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다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게 윤미향으로부터 문자 받은 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고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협박성 발언 여부 등을 물었더니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포렌식 결과 역시 자살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고인이 사망 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손 소장의 사망 추정 시각, 손 소장이 파주 자택에 들어오기 전후 시간대에 CCTV에 찍힌 출입자가 몇 명인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손 소장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 책임자인 배용석 파주경찰서장이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했고 금년 1월 파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경력 때문에 의심을 거두기 어려우니 수사 책임자를 교체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